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성암 다육농원에 왔답니다. 자, 지금부터 성암 다육농원 구경해 보실까요? 많은 화분들이 잘 정돈된 상태로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정말 빽빽하니 많이 있답니다. 다육이를 구경하시는 다육맘도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이트 그림이가 이렇게 많이, 너무나 예쁘죠? 화이트 그림이가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뒤에는 수제 화분도, 이렇게 예쁜 수제 화분들이 정말 많이 진열되어 있답니다. 예쁩니다. 한번 봐주셔요. 스타 보스금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큰 대품이랍니다. 자구도 이렇게, 와, 따글따글 많이 달려있답니다. 가까이서는 너무나 커서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멋집니다. 이야, 얘는 이름이 뭘까요? 자, 바다 속에 있는 수초 같습니다. 생긴 모양이 흑사 수초 같은데 굉장히 크고 많이 묵었는, 다행이랍니다. 이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너무나 크고 예쁩니다. 이야, 굉장하죠? 성암다육 내부 전경이랍니다. 이렇게 거리대에도 묵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대형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답니다. 앞에는 밍크 선인장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쁘다. 들어가서 다육이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보이 베이스 금이랍니다. 아가보이 베이스 금 10만원이네요. 이야, 멋져요, 멋져. 프리마돈나도 있습니다. 프리마돈나 3만원이네요. 소인제금 예쁘죠? 와, 소인제금 5만원이랍니다. 예쁘다. 얘 한번 보세요. 이야, 한참 올라가야지 나오네. 얘는 이름이 뭘까? 야, 웅장합니다. 성암농원에는 이렇게 묵은 아이들, 오래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한참 올라가야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내비나금 있네. 내비나금 2만 원이랍니다. 내비나금 얘는 정말 이런 몸값 하죠. 람세스금 10만 원이랍니다. 아, 너무나 이쁜 애들이 많아서 정말 어떤 것을 영상에 담아야 할지 정말 헷갈려요. 오, 멋져요. 얘 한번 볼까요? 이야, 나 좀 봐줘 하고 얼굴을 촥 내고 있답니다. 아, 대단하다. 얼기설기 설켜있는 이 목대들 한번 보셔요. 이야, 정말 정말 멋져.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여기에는 무수히 많아요. 이야, 아, 이렇게 오래 올라가야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야, 한 몸으로는 한 영상에는 담을 수가 없네요. 멋집니다. 녹기란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다, 그지요? 이야, 야가 녹기란이랍니다. 아유,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무거 있을까? 이야! 얘는 빵빠리금이라네요. 8,000원인데요. 빵빠리금이랍니다. 고랭요금도 보이네요. 많은 아이들 속에 묻혀버리네. 로즈락금이랍니다. 로즈락금.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 무엇을 담아야 할지 정말 헷갈려요.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죠. 아. 여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계속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이 많은 아이들, 이 예쁜 아이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작은 소풍에 이렇게 이렇게 따글따글 오래 묵었네. 이야, 이렇게 작은 소풍에 철화도 있고, 얘도 철화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예쁜 아이들만이 가득 차 있어서. 이 한번 보세요.
불러야 아들이 하고 있는데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여기에 무슨 설명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인데 아무 설명이 필요 없겠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림이 안 보세요. 완전히 별나라에 왔습니다. 완전 별나라랍니다. 따글따글 묵은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힙니다.